그러면 이 블로커를 어떻게 입어야 되냐? 정말 쉬운데요. 제가 딱 세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요즘에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대형 클럽 이적 소식으로 인해서 축구팬들의 가슴은 정말 많이 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축구 유니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은 벌써 파리에서 솔드아웃이 되는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보여드린 뉴진스, 블랙핑크, 에이셉 라키, 벨라 하디드가 입은 이 사진의 공통점은 바로 뭘까요? 유니폼인데요. 이 유니폼 패션을 블루코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작년부터 이 키워드는 패션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축구 유니폼을 가지고 스타일링한 이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은 한 7, 8년 전에 그 팔라스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 더욱더 뜨고 있을 그 흐름 있잖아요. 그때 제 주변 분들이 축구 유니폼을 스트리트웨어로 활용을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축구 유니폼을 활용한 룩은 그렇게 새롭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블루코어이기 때문에 오늘은 블루코어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블루코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블루코어라는 단어가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요. 미국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브로, 듀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국이나 호주나 아일랜드에서도 남성을 가리키는 속어가 바로 블록입니다. 여러분들 틱톡 아시죠? 브랜든 헌틀리라는 한 틱톡커가 있었는데 친구가 게시물에 블록이라는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런데 그 브랜든 헌틀리라는 사람은 원래 축구 유니폼을 가지고 스타일링을 좀 했거든요. 덧붙여서 그 친구가 블록이라고 댓글을 단 그 모습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영감을 받아서 2021년 12월에 본인이 축구 유니폼과 데님과 스니커즈를 신은 영상을 2022년 가장 핫한 키워드 블루코어 적으면서 영상을 릴리즈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바이럴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블루코어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션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이 너무 익숙한 패션인데 이거 예전부터 나왔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패션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1960년대 정도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성이 있는데요. 60년대에 열정적인 축구 팬들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이런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도 할 겸 축구 경기도 구경을 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는지 공유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70년대에 서브컬처나 뭐 훌리건 문화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뜨게 되면서 축구와 패션이 만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특유의 캐주얼 룩이 엄청나게 많이 떴는데요. 훌리건을 대표하는 여러 브랜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프레디 페리라든지 CP 컴퍼니나 스톤 아일랜드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덧붙여서 요즘의 블루코어 패션을 생각을 해보면 스니커즈 중에서 바로 아디다스 삼바를 착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삼바 하면은 원래는 축구화로 탄생이 된 신발이고 훌리건을 대표하는 아이 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고증에 따라서 블루코어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1970년대의 그 훌리건 문화의 패션과 지금 블루코어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디자이너의 고급스러운 상의를 입었다면은 요즘에는 축구 유니폼을 입는 게 가장 다른 특징이죠. 그 다음 축구복과 패션에 대해서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연도가 바로 90년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90년대와 영국을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브릿팝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오아시스나 블러 같은 그룹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 두 그룹의 자선 축구 경기를 한 그 모습도 굉장히 떠오르고 지금의 블루코어가 90년대 이 룩에 레퍼런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벽한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전혀 올드하지 않는 그런 룩이죠. 그래서 블루코어를 가장 쉽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90년대에 아빠들이 맥주를 하나 사서 축구장에 향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생각이 나는 룩, 그걸 블루코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블루코어는 그 90년대의 느낌을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디자이너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들에서도 이 카테고리를 정말 많이 다루고 있죠. 팔라스와 유벤투스의 협업이라든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폴 스미스의 협업, 아스날과 스텔라 맥카트니, 그리고 발렌시아가와 아디다스의 만남 등이 있고요. 또한 요즘에 가장 핫한 디자이너 브랑드라고 말할 수 있는 아멜레옹 도르도 컬렉션의 피스 중 하나를 축구 유니폼으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웨일스 보너와 자메이카 유니폼이 만난 것들만 봐도 요즘의 패션계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쉽게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블루코어가 왜 지금 인기가 많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월드컵입니다. 작년부터 이 패션이 제대로 뜨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바로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이 월드컵이 열리면은 남녀노소 모두가 이제 축구 유니폼을 입고 펍 같은 데 가서 축구라는 문화로 하나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축구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축구 유니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뜨게 되었기 때문에 블루코어가 뜬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Y2K의 영향이죠. MZ세대들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패션이 Y2K K를 따라하려는 경향이 요즘에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연히 그 당시의 스포츠 패션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캐주얼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하고 실용적인 옷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그 흐름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당연히 너무 편한 유니폼 같은 패션들에 눈을 둘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블루코어라는 패션이 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블루코어를 어떻게 입어야 되냐? 정말 쉬운데요. 제가 딱 세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정석적인 연출은요, 바로 빈티지 축구 유니폼에 데님에 스니커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즘에는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상의인데요. 상의의 실루엣은 핏한 것보다는 좀 편하고 루즈한 실루엣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일반적으로 축구 유니폼이나 저지류 같은 것들을 입는 게 제일 좋고요. 현행으로 나오는 축구 유니폼을 입어도 문제는 없겠지만 가장 멋스럽게 입는 거는 아무래도 90년대의 축구 유니폼, 빈티지 유니폼들을 입는 게 블루코어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재해석을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만약에 나는 이런 유니폼을 입는 행위가 과감하고 좀 어렵고 부담스럽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팀 스카프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하면은 충분히 그런 느낌으로 룩을 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의입니다. 하의는요, 상하의 모두 축구 유니폼을 입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데님을 선택을 합니다. 실루엣은 스키니진보다는 스트레이트나 루즈한 실루엣을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덧붙여서 컬러적으로 봤을 때도 워싱이 있는 빈티지한 느낌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블루코어의 핵심 중 하나가 편안함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실루엣적으로 그 요소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레트로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플레어핏 부츠커 같은 것들을 입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요, 슈즈입니다. 아무래도 고증에 따라서 입기를 원한다면 아디다스 삼바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삼바를 신기 싫으시다면 다른 아디다스 슈즈를 신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슈즈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클래식에 가까운 슈즈를 신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디다스 말고도 에어포스 1이라든지 독일군이라든지 컨버스 같은 슈즈들을 신어주셔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한 게 바로 블루코어를 입는 정석적인 스타일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기본적인 틀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다양한 변주를 주시면 그게 멋스러운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드레시하게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버킷햇을 착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커트를 착용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요즘에는 보여주고 있죠. 이 블루코어 패션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은 아무래도 성별의 구분이 없이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패션이고 디자이너 브랜드들부터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들까지 하이 패션, 로우 패션의 구분 없이 다양한 곳들에서 포괄적으로 포용을 하고 있는 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블루코어라는 패션을 알았으니 이 옷을 딱 입고 축구 리그가 열릴 때 맥주 한잔 마시러 펍에 가서 즐기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